자, 그래서 D 차원이 아니라 좀 심플하게 2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2 차원 내에서 오메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리 기하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볼 텐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바이어스 또는 컨스턴트 텀을 오메가 제로로 표현을 했고, 이렇게 벡터라이즈를 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이것은 언넌 또는 저희가 찾아야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값이 양수이면 플러스 원인 클래스, 음수이면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거기를 결정하는 것은 얘가 0에 해당하는 것이 이 직선이 되고, 보시면 x1, x2 2차원 공간상에서 이것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0 위에서 뭐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보시면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절편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자, 이것을 이제는 이러한 형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기하학적으로 보면 오메가라는 것은 칼럼 벡터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오메가가 이거라고 치고 이것이 직선이라고 치면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오메가와 is of x equal to 0이라는 것이 해당하는 그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이 직선에 해당하는 거리가 d라고 제가 하고 임의의 x, 원점이 아닌 원점일 수도 있고 임의의 x가 이 직선과의 가장 거리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하학적으로 보면 오메가가 주어지고 g of x가 주어지면 무조건 이걸 계산할 수가 있고 h를 계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메가에 대한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p와 q가 디시전 라인 상에 있는 두 개의 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p 벡터, 뭐 여기가 q 벡터. 이제 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벡터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벡터. 이렇게 벡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p와 q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이면서 이 직선상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은 이거겠죠. 그래서 p도 0, q도 0. 그럼 이것을 풀어서 쓰면 오메가 0 플러스 오메가 0 플러스 오메가 트랜스포즈 p 또이 부분은 오메가 0 플러스 오메가 트랜스포즈 q 이퀄 투0 지금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이 식을 만족하니 하니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써보면 p가 0 오메가 트랜스포즈 오메가 q가 0 이것을 빼면 오메가 트랜스포즈 p 마이너스 q가 0 p도 벡터고 q도 벡터고 p 마이너스 q도 역시나 벡터입니다. 그 얘기는 오메가와 p 마이너스 q 벡터가 뭐 생략했는데 여기서 다 쓰겠습니다. 벡터가 수직이라는 거죠. 근데 p 마이너스 q가 뭘까요? p도 직선상에 있는 점이고 q도 직선상에 있는 점이니 p 마이너스 q라는 것은 이 벡터겠죠. 그 p와 q를 제가 임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직선상에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직선을 이 저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위에 있는 어떠한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메가와 항상 수직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메가는 직선의 수직에서 오르토고널하고 오메가를 알게 되면 제가 원하는 g of x 이퀄 0의 직선의 디렉션을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가 이거면 직선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의 수직인 겁니다. 수직인 거. 노멀 벡터의 정보, 의 디렉션의 정보가 오메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오메가가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걸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 평행한 모든 것들이 다 오메가 수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뭐 추측하시겠지만 오메가 제로에 그 정보가 담겨져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이 직선이 이제 오메가가 주어지면 그 디렉션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 직선일 수도 있고 이 직선일 수도 있는 거죠. 패러럴하게. 그래서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 원점에서 이 직선이 떨어진 거리를 d라고 하겠습니다. 이 거리. d를 결정하면 직선이 하나로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를 직선상에 있고 요렇다고 생각, 방향은 오메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이 되겠습니다. 요 점이 x라고 하겠습니다. x 벡터는 오메가 벡터와 방향성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노멀라이즈 하고 d만큼 떨어져 있는, 뭐 이렇게. 제가 이 벡터 표시는 할 때도 있고 생략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컨텍스트 문맥상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라는 것은 normal distance from the origin, 그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수직한 거리를 d, 이건 스칼라입니다. 방향성은 오메가에 담겨 있고 그 오메가의 크기를 유닛 벡터로 노멀라이즈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d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거에는 직선상에 있으니 역시나 g of x가 0이 되어야겠죠? g of x는 이렇게 쓰이고, 그럼 x 대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로에 오메가 트랜스포즈의 요것이 x가 됩니다. 그리고 d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서 d를 뺐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오메가, 이걸 보면 뭐죠? 같은 벡터를 오메가 트랜스포즈 x 이렇게 했으니까 요것은 오메가 제곱과 같습니다. 그걸 하나의 스칼라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 그대로 오고 d 그대로 오고 여기는 제곱이고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가 제외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이 0이니까 d라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메가 제로는 방향에 의해서 주어진 거고,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가 정해지면 d가 정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오메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을 수 있으나 오메가 제로가 주어지면 원점에서의 거리가 d로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직선이 구해지는 거죠. 자, 다시. 기하학적으로 바운더리 뭐 그냥 2차원 상에서는 그냥 직선입니다. 직선은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로 유니크하게 디파인이 됩니다. 이 오메가의 물리적 기하학적 의미는 노멀한 것이고 오메가가 원점에서의 거리는 아니지만 원점에서의 거리와 관련이 있죠. 어떻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디바이 바이 오메가로 d. 그래서 여기서는 오메가가 이 방향이기 때문에 d가 양수이면 오메가와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것이고 d가 음수이면 오메가가 이 방향이지만 뒤쪽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에 사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d가 양수이면 오메가 낫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 d가 음수면 오메가 낫은 양수가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오메가는 직선의 노멀 벡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오메가 제로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원점과 옵셋에 관련된 것이고 그 정확한 거리는 해서 마이너스가 원점과의 떨어진 거리이다. 하지만 여기서 거리인데 부호를 가지는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메가가 디렉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점에 비해서 이 방향이면 플러스, 이 방향이면 마이너스 d가. 그렇게 d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오메가는 그게 반대로 부호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려한 점들이 이 직선상에 있는 두점 또는 정확하게 여기 요 점을 찾았었는데 고려해 봤었는데 그 임의의 점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임의의 점. 애니 벡터입니다. 애니 벡터. 임의의 점. 그러면 저희가 이 벡터를 어떻게 디컴포즈를 시킬 수 있냐 하면 방향을 알기 때문에 이 방향, 이 방향의 벡터, 그리고 이 방향으로 벡터로 90도로 디컴포즈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방향은 역시나 오메가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를 시켰고, 거리는 모르 이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r. 그리고 저희가 계산한 거는 d는 계산을 했고 h라는 것은 이 임의의 점과 직선상의 거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 알수 있는 것은 d 플러스 h가 r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는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h입니다. 근데 r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h를 한번 h는 r-d라서 r도 계산하고 d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이렇게 디컴포즈를 시킬 수 있고 일단 오메가 트랜스포즈 x를 한번 해보죠. 그럼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그대로 들어가고 각각이 이렇게 분리가 될 텐데 보시면 오메가 트랜스포즈와 이것은 오메가는 이 방향이고 오메가의 이 x의 수직한 이쪽은 내적 이것을 내적을 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r 스칼라니까 빠지고 오메가 트랜스포즈 오메가 오메가에서 역시나 이 부분이 오메가의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r 오메가입니다. r 오메가의 놈이죠. 투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g of x 는 오메가 제로에다가 오메가 트랜스포즈 x. 근데 요 부분 제가 계산을 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것을 여기에다 넣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r이라는 것은 원점에서의 전체 거리니까 r이라는 것은 d 플러스 h죠? 그래서 r을 d 플러스 h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d는 알고 있죠? 이렇게 d는 오메가 제로에서 오메가의 놈으로 나눈 것이라고 있고 h는 모르니까 두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메가 제로 플러스 여기는 사라 캔슬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플러스 h 오메가의 놈 근데 역시 캔슬이 되죠. 그래서 g of x는 h의 오메가의 놈을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그냥 스텝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고 마지막 결론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라는 것은 G of X에 오메가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G of X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나시고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X가 들어갔을 때 여기 계산을 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오메가로 어느 좀 노멀라이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의 놈으로 나눠주면 h가 나오는데 그 h가 의미하는 것은 그 점, 임의의 점과 직선의 수직한 거리,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h가 양수다라고 하면 이 직선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g(x)가 0입니다. 이 점이 주었을 때 계산은 g of x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건 0이 아니겠죠. 이 직선상에 있는 점이 아니니까. 근데 오메가가 이 방향일 때 h는 이 점에 있는 x는 h는 플러스입니다. 이 놈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g of x가 양수입니다. 반대로 h가 0보다 작다는 것은 그 x가 여기 있다는 거겠죠. 이쪽 h가 거리인데 부호가 있습니다. 오메가가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g of x가 음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궁극 최종적으로 여기서 제가 온 것은
수직한 부호가 있는 거리, 임의의 점에서 g of x equal 0이라는 직선과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는 것. 이 거리는 사인드다. 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인은 g of x의 사인과 관련이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인을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퍼셉트론의 그 사인 펑션을 써서 하는 것과 관련 지어서 지금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